그 전면에 보면은 한 여인이 앉아 있어요. 이 여인이 뜻하는 것은 그 슈파이어라고 하는 그 제국의회, 제2차 제국의회가 1529년도에 생기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말이 생기게 됩니다. 아, 오케이. 네. 그 역사를 돌아보면 루터가 1521년도에 바로 이 보름스에서 제국 추방령이 떨어지죠. 그거를 네. 우리가 보름스 칙령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그런 다음에 루터는 어디를 가든지 누구든지 죽여도 상관없는 그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이슬람 세력으로 인해 제국의 안위가 위태로워지자 황제는 루터파 영주들의 힘을 빌리기 위해 루터의 활동을 잠시 용인합니다. 하지만 다시 제국의 안전이 보장되자 황제는 슈파이어에서 제국의회를 개최해 또다시 루터의 목숨을 위협합니다. 그 자리에 개신교 영주들이 있었어요. 그 영주들이 문서를 하나 들고 낭독을 시작을 하는데, 목숨을 걸고 낭독을 시작하는데, 그첫 문구가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우리는 저항합니다. We are Protestieren. 그러면서 이렇게 쭉 나가는, 계속해서 이 프로테스티어느린이라고 하는 우리는 저항합니다, 우리는 저항합니다, 우리는 저항합니다라고 하는 그 항목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루터를 따르고 있던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뭐라고 하면, 저놈들은 프로테스탄트야, 저놈들은 저항하는 사람, 저항이라고 하는 말이 뭐 쉽게 저 사람들은 개기는 놈들이야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말이 바로 우리 개신교회를 뜻하는, 어떤 권력에도 복종하지 않는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좋은 의미의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말이 출현을 하게 됩니다. 사실 원정대원들은 여행 초기에 프로테스탄트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를 찾은 적이 있습니다. 루터가 교황으로부터 그 파문장이라는 거 이제 받았잖아요. 근데 그 옛날에 이제 사람들이 어떤 병 걸렸을 때, 그리고 그 병으로 죽었을 때그 사람들의 옷을 태우는 그런 장소, 그런 있었어요. 그 바로 여기였거든요. 그런 습관이 있었는데, 루터가 이제 그 파문장 받았을 때 그거 읽고 여기서 태워버렸대요. 그거를 혼자 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파문 교서 내용을 설명까지 한 뒤에 찢어서 태웠습니다. 당시 전 유럽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던 교황에게서 온 문서였습니다. 한번 재현해 봐봐요. 루터잖아, 맞잖아. 다니엘. 종교 단일이요? 그럼, 자, 우리가 박수 줄게. 교황으로부터 내가 다 빌어왔어. 옳소! 야. 옳소! 아, 이것도 까만색이니까 잘 그러네요. 잘했어요. 역사적으로 뭐 루터가 파문 교서를 찢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교황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세력을 앞에 두고 저항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프로테스탄트 정신이라고 하는 게 저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저항의 용기가 있느냐 없느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 장소가 바로 오늘 이 자리입니다. 어떠세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럴 용기 있으세요? 네, 저는 할 거예요. 네, 진짜? 좋습니다. 나도 도울게요, 앞에서. 같이. 단순히 우리가 한 사람에게 어떤 사안을 꼬투리를 잡고 싸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저항하는 그런 용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개신교인이라고 하는 프로테스탄트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루터의 참나무 밑에서 루터가 감행한 저항의 깊이를 새삼 생각해 봅니다. 나도 루터의 마음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똑같은 목사인데, 아, 그런 용기가 나한테 있을까? 아이, 목사님 뭐 돌아가서 뭘 찢어야 되나?